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전남 일부 해역에 저밀도의 적조띠가 여전히 관측되곤 있지만 남해안 양식장을 덮쳤던 고밀도 적조는 발생 한 달 만에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에 먹이를 던져주자 물고기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양식장 코앞까지 밀려들었던 검붉은 적조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방제 작업도 이달 초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방제 시스템을 우리가 뭐 잘 그 활용을 해가지고 적조가 뭐 빨리 소멸돼가지고 현재 우리 어민들은 조금 한시름 놓은 편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경남 해역을 뒤덮었던 적조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수온이 낮아진 데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면서 적조 생물 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남 남해와 거제 해역 사이에 내려졌던 적조 경보도 주의보로 대체했습니다. 바다 위를 뒤덮었던 고밀도의 적조띠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류 219만 마리가 폐사해 12년 만에 최대 피해가 발생한 남해안 전남 해역에서는 여전히 국지적으로 저밀도 적조띠가 관측돼 적조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온도 적조 생물이 확산할 수 있는 23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개체 내외까지 밀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수온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좀 더 주의를 하고. 올해 적조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지금까지 어류 354만여 마리가 폐사해 5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가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지원하는 천억 원대 복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과 겹친다는 게 이유인데 수혜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경남의 각 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이 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에서 주는 사업한 또 받으시고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도 또 받으시는 분이 생기는 반면에 양쪽에서 다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정부가 제시한 경남의 중복복지사업은 162건에 1,054억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장수수당 등 복지사업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악한 복지시설에 예산을 자꾸 아끼려고 하니까 복지시설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딱 4개월 만에 5천 개의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좀 제대로 된 전수조사였을지 자체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당장 복지사업을 정비해야 하는 경상남도와 각 시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정비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수혜자는 경남에서만 29만 7천 명에 이릅니다. 특히나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큰 반발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 순경 700여 명이 새로 배치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신임 순경 265명을 배치하는 등 올해 경남지방에 추가로 배치된 경관이 7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인원은 대부분 지구대나 파출소로 배치돼 치안 수요가 가장 많았던 거제 신현지구대는 경찰관 한 명의 출동이 지난달 초 29건에서 이달 초 19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에서도 지역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진주인권교육센터는 다음 달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고 강덕경 할머니 등 진주 지역 위안부 피해 할머니 11명을 기리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평화의 소녀상과 조형물 건립 방법 등을 논의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고질적인 교통난이 항상 골칫거리였는데요. 올해에는 셔틀버스 전용 차선이 운영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을 유등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마다 소원을 적은 3만 5천 개의 소망등은 긴 터널을 이루고 유례와 구간 경계를 표시한 성벽 모양 등이 첫선을 보이는 등 막바지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락구역도 일반 펜스가 아니고 성백등이라든지 설치 미술 등 볼거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등축제의 특징은 전면 유료화와 함께 크게 강화된 차량 통제입니다.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목요일부터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주교와 천수교 등 축제장 주변에서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축제장을 오가는 5개 노선 무려 셔틀버스는 올해부터 중간 정류장을 없앴고 셔틀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까지 처음 운영됩니다. 자가용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 흥행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 여부는 올해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요즘 낮 동안은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이내 선선해지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더위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비가 지나겠고 낮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남아 있고 특히 의령과 함안의 경우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과 창녕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현재 하동과 산청, 거창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28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비가 지나겠고 이 비는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군이 섬진강의 명물인 하동제첩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하류에서 채취한 제첩 20톤을 상류로 이식했습니다. 의령군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의령읍 무전리에서 추석맞이 제12회 민속 소싸움 대회를 엽니다. 함양군이 다음 달 1일까지 산양삼, 송이버섯 등 이끼류 불법 채취와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밀양시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을 안내하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임도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이번 평가는 15개 시군, 34개 노선, 86km가 대상이며 경상남도는 적합성과 필요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임도는 산림육성과 임산물 반출, 방제 등을 위한 필수시설로 최근에는 휴양이나 레포츠 시설로도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서 국산 1호 비행기인 부활호의 비행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천시는 경남 테크노파크가 신청한 부활호에 대한 특별 감항 증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행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11회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서 부활호의 시범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셔널리그 창원시청이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창원시청은 지난 주말 열린 내셔널리그 23라운드에서 용인시청을 2-1로 누르고 선두였던 경주 한수원을 2점 차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해시청은 이날 올 시즌 내내 1위를 달리던 경주 한수원을 3-1로 제압하고 시즌 2승차를 챙기며 창원시청의 1위 등극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병의원 298곳을 노인 독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보건소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